네, 안녕하세요. 오늘 머신러닝 딥러닝 10강 소프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9강까지 대면으로 잘 수업을 했고, 이게 오랜만에 저는 비대면으로 다시 수업을 하니까 좀 초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 시절에 이 교수 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형태의 수업이 사실 더 익숙해요. 네, 이제 대면으로 하는 거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학생들 얼굴이 보이고 밑에 이름이 떠 있어서 좀 친숙한 환경인데, 네, 다들 일단 잘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온라인 수업할 때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켜는 거를 원칙으로 진행을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잘 켜주고 계신 것 같은데, 안 켜신 분들이 있으면 카메라 좀 켜주시고요. 이 기본적인 소통이에요. 수업할 때저 혼자 떠드는 것 같으면 서로 재미없잖아요. 앉아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 카메라를 꼭 켜고 들어올 수 있는 곳에서 접속을 해주시고, 제가 그 평상시에 수업할 때보다도 이름을 부르고 뭘 시킬 거예요. 좀 소통을 하기 위함이에요. 비대면이니까. 항상 마이크는 좀켤수 있게 준비를 해두시고, 혹시 오늘은 이제 좀 얘기하기 힘든 곳에서 접속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그 마이크 켜고 얘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접속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띵동띵동 소리가 나는 게 지각자들이 들어오는 소리예요. 이게 다른 학생들한테 방해가 되니까 반드시 수업 2시 시작하기 전까지 접속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지사항 먼저 전달을 드리면은, 우리 중간고사를 원래 예정했던 4월 23일 날 수업 시간에 볼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도 마찬가지로 시험 시작은 11시인데, 그거보다 좀 일찍 도착해서, 우리 신분증 확인도 할 거고 하니까, 그, 시험 늦지 말고 다들 입실해 주시고, 뭐 늦게 오셔도 12시 15분에 끝납니다. 그래서, 시간 잘 지켜서 와주시고, 시험 장소는 우리 강의실 원래 시험 보는 곳이에요. 제가 이거, 시간을 잘못 써놨네요. 2시부터 3시 15분. 네. 네, 오후 2시부터 3시 15분이고, 4월 23일 화요일 시험이고요. 그다음에 시험 범위는 그 11강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는 내용까지가 시험에 들어가고요. 우리 그 시간 사정상 목요일 날 실습을 해야 돼가지고 11강 한 다음에 바로 실습을 하지 못하고 12강까지 한 다음에 실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12강 내용은 중간고사에는 안 들어가고요. 실습 2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우리 화요일인데 그 전주 목요일에 하는 내용까지 들어가는데 그전 화요일에 하는 12강 내용은 빠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수업에서는 그 중간 기말에 제가 칠시트를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3단계로 하거든요. 그 원리와 응용이라는 가장 쉬운 레벨의 수업을 하고 그다음이 컴퓨터 비전 쪽좀더 어려운 수업을 이렇게 3단계로 수업을 하는데,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이 수업은 제가 칠시트를 허용을 해요. 그 원리와 응용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오픈북으로 시험 보셨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픈북은 아니고 두장 메모를 해갖고 올수 있고, 참고로 이제 시각적이의 수업에서는 아예 클로즈북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장 써오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만드시기만 하면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뭐 강의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그냥 화면 캡처해가지고 인쇄하셔도 되고, 뭐 타이핑을 하시든 손글씨로 쓰시든 뭐 축소 복사를 하든 다 자유예요. 근데 한장 앞뒤로 쓴다라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사람이 만든 걸 복사해서 가져오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반드시 내가 작성해야 됩니다. 그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시험 끝날 때 거둘 거예요. 거뒀는데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게 있으면은 이제 거기서 적발이 되겠죠. 다른 사람 거를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복제하지 않도록 합니다. 반드시 자기가 직접 제작하고 저거 만들면서 공부 좀 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엄청 이렇게 외워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진 않을 거니까 너무 샅샅이 이렇게 다 옮겨 적을 수 있을 만큼 적어오시진 않아도 돼요. 그래서 매 학기 수업 이거 시험 해보면은 이제 진짜 놀라울 정도로 사전을 만들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이 강의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녹화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부터 사실 아까 여러분들 새벽 시간대에 다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링크에 들어가시면은 그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강의들을 다 온라인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되고, 오늘부터 하는 수업들도 이제 수업 후에 뭐 24시간 이내에 여기에 업로드가 될 겁니다.
시험 때까지 자유롭게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시험 관련해서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앙상블 모델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앙상블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 부트스트래핑도 있었고, 배깅도 있었고, 이제 부스팅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것들을 한 번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다원 학생? 네. 예, 부트스트래핑이 뭐였어요? 부트스트래핑은 이제 같은 전체 데이터셋에서 이제 여러 샘플들을 여러 번 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한정된 데이터셋 안에서 여러 번 실행을 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할수 있는 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뭘 실행해요? 모델을 이제 그 데이터셋에서 여러 개 만들어서 그들끼리 예측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어렴풋하게 기억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자,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거는 sampling with replacement로 기존에 있던 데이터셋이랑 똑같은 크기를 샘플링한다 그랬어요. 그게 부트스트래핑 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 그 부츠를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도와주는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최대한 샘플링을 여러 번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개의 그 셋을 만들어 놓고 각각 따로따로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델을 따로따로 학습을 시킨 거를 합쳐주는 걸 우리가 배깅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배깅을 하면은 성능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그게 왜 좋아지는지를, 배승현 학생? 네, 교수님. 네, 교수님. 네, 배깅을 하면 성능이 좋아지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교수님,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미처 복습을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도와줄까요? 양서윤 학생이 대답해 보시죠. 좋아지는 이유는? 배리언스는 낮아지는데 바이어스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좋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실에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울리네요. 기본적으로 배깅하면 좋아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같은 데이터셋에서 나온 서브셋이잖아요. 근데 3분의 2 정도 들어간다 그랬죠, 대략적으로. 3분의 2 정도 가져온 한 셋이랑 또 랜덤하게 다르게 가져온 3분의 2로 가져온 거랑 우리가 일반적인 패턴은 똑같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노이즈가 뭐냐면 그 특정 셋에만 존재하는 실제 패턴이 아닌 우연히 거기 들어가게 된 패턴들을 노이즈라고 부른다 그랬죠. 걔네들은 이 우연하게 3분의 2씩 뽑았을 때 양쪽에 똑같은 게 들어갈 확률은 굉장히 낮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수결을 취하게 되면은 하나는 틀려도 나머지는 맞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배리언스가 낮아지게 되는 기본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바이어스는 변동이 없고 대신 배리언스는 낮아지게 되는데 그 좋아지는 정도의 기대값이 최고의 경우에는 저기 그 배깅의 개수, 부트스트랩의 개수만큼 2배까지 좋아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도 그냥 한 배. 그러니까 손해볼 건 없는, 더 나빠지지는 않는, 뭐 이런 걸 우리가 그때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었죠. 잘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배깅을 썼을 때 우리가 이렇게 좋아지기만 하고 잃을 게 없는데, 그럼 이렇게 정말로 없는가에 대해서, 김주영 학생? 있나요? 네, 네. 배깅을 했을 때 우리가 잃는 게 없나요? 그러니까 코스트가 하나도 없나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김주현님을 부르신 건가요? 아니, 김주현. 아니요. 주영 학생 저 맞아요. 맞나요? 네, 네. 다행입니다. 배깅을 했을 때 잃을 그 드는 코스트는 이게 트레이닝을
데이터셋마다 여러 번 진행하다 보니까 컴퓨테이션이 많이 된다는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잘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성능상으로는 이렇게 별로 없어 보이지만 사실 성능상으로 얻는 게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그 모델 학습은 저 B번을 다 따로따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게 돼요. 그 코스트가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쓰셔야 됩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코스트냐, 뭐 컴퓨터 여러 대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이 수업에서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배울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예로 들면, 그때 가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모델 한번 학습시키는데 전기값만 5억 원이 들었어요. 논문에 나와 있는 것 따르면.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거대 모델 같은 거는 여러 번 학습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코스트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방법이 부스팅이라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스팅과 배깅의 차이점을 신예원 학생이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아, 교수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권혜진 학생 있나요? 네. 마이크가 안 켜지나요? 마이크 안 켜지시면 그냥 채팅으로 써주셔도 돼요. 자, 배깅과 부스팅의 차이점. 다른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스팅은 굉장히 약한 모델을 합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을 해주셨는데, 자, 뭔가 더 붙일 말이 없을까요? 네, 약한 모델을 합치기만 하면 부스팅인가요? 자, 지금 뭐 마이크가 안 되시니까 제가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약한 모델을 합치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잘 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부스팅 같은 경우에는, 시퀀셜하게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실수했던 것들을 반영을 해서 모델을 학습한다라는 점이었어요. 앞에 배깅은 우리가 데이터셋에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따로따로 그냥 패러렐하게 학습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모델 자체가 그렇게 무겁지가 않다면, 그냥 뭐 10개를 만든다 그러면 10개의 컴퓨터에다 따로따로 학습을 시키면 시간은 사실 더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퀀셜하게 가야 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앞에서 한번 학습을 시키고 걔가 잘 못한 이그잼플 가지고 다음번에 학습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죠.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네,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주재성 학생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 그 에이다 부스트라는 알고리즘을 배웠는데 이게 스테이지 와이즈 에디티브 러닝과 같아진다 그랬죠. 그때 어떤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나요?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아시는 분 있으면 저기 채팅에 좀 써주세요. 그쵸? 네. 염재원 학생, 양진욱 학생 잘해줬어요. 예. 익스포넨셜 로스라고 얘기를 했죠. 익스포넨셜 로스가, 네, 이따가 또 나올 거예요. 자세한 얘기 이따가 다시 할게요. 그 익스포넨셜 로스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스테이지 와이즈 러닝과 같다라고 우리가 증명을 했었습니다. 오늘 한 가지 로스를 더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하는 걸 이따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좀 질문이 많죠. 마지막 질문은 김재원 학생 있나요? 안 계신가요? 네. 그러면 강찬주 학생?
네. 네. 카메라 좀 내려주실래요? 얼굴이 안 보이네요. 아, 이 조절이. 네, 머리만 살짝 보이는데. 자, 부스팅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그 이제 데이터의 이그젬플 그 빈도를 막 조절해가지고 샘플링을 한다 그랬었는데, 리그레션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복습을 제대로 안 해서 잘 아,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한 분만 더 여쭤볼게요. 임병희 학생? 네. 리그레션 할 때는 어떻게 쓴다 그랬죠? 네, 수지열 값을 활용해서 샘플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샘플링이 아니고 그냥 레지듀얼 값에 피팅을 시키는 거죠. 예, 그렇죠. 자, 그 리그레션 할 때는 우리가 정수가 아니라 그 리얼 넘버로 되어 있는 타겟을 우리가 이제 맞추는 게 태스크인데 완벽하게 못 맞추니까 오차가 생기잖아요. 두 번째 학습을 할 때는 그 오차만 맞추는 거예요. 세 번째 할 때는 그 오차의 오차만 맞추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얘네들을 나중에 다 합쳐주면은 좀 정확도가 높게 나오겠죠.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그거였었어요. 네, 다들 잘 복습해 주신 것 같고 지난 시간 내용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을 건데 자, 오늘 내용은 이제 이번 학기 그 중간고사 이전에 수업 중에 제가 난관이 두번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굉장히 헤비하고 뭐좀 따라가기가 어떻게 보면 어렵고 벅찬 내용일 수도 있는데 내용까지 많아가지고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거니까 좀 버거우신 분들은 나중에 다시 보면서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렉처는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뭐 이름 정도는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SVM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중에 뭐 일종의 끝판왕이라고 볼수 있어요. 가장 성능도 좀잘 나오는 편이고, 뭐 실제로 이 딥러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많이 쓰였던 모델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가벼운 모델 할 때는 좀 많이 쓰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머신러닝 공부했다 그러면 이게 뭔지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어떤 이그잼플이 들어왔을 때 그게 무슨 클래스인지 py given x를 estimate 하는 게 지금까지 클래시피케이션의 이제 목표였었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배웠고 우리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도 배웠는데 이거 할때 우리가 다시 복습해 보면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는 베이스 룰을 적용해가지고 얘를 px given y랑 py 두 개의 곱으로서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generative classifier라는 이름을 붙였었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py given x를 그냥 바로 어떤 가정을 통해서 log as가 linear라는 가정을 통해서 그 바로 그 확률 값을 뽑아낸다 그래서 discriminative 하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얘네 둘은 어쨌거나 이 확률 값이 나오는 알고리즘들이에요. 그래서 probabilistic discriminative 하고 얘도 probabilistic generative 해요. 오늘 배울 서포트 벡터 머신은 probability가 안 나와요. 그냥 어떤 example를 넣으면 얘는 플러스 1 클래스인지 마이너스 1 클래스인지 그것만 딱 나오는 모델이 나올 거예요. 얘는 그냥 discriminative classifier고 probabilistic 하지 않은 모델이에요. 아예. 그런데 성능은 꽤 괜찮은 그런 모델을 하나 오늘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한번 예제를 가지고 좀 어떤 걸할 건지 좀 보여드리자면 여기 하늘색 클래스랑 보라색 클래스가 있는 이런 데이터셋이 있어요. 얘네 둘을 리니어한 그 디시전 바운더리 하나를 가지고 분리를 하면 뭐 이렇게도 나눌 수 있겠고요. 이렇게도 나눌 수 있겠고요. 이렇게도 나눌 수 있겠죠. 무수히 많은 가능성이 존재하죠. 이두 클래스를 나눠주는 클래스파이어 디시전 바운더리가. 자, 이 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델들은 나름대로의 가정들이 있었어요. 어떤 그 로그 아즈가 리니어하다라든지 아니면 얘네들 사이에 어떤 그 가우시안 분포를 학습시켜가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디시전 바운더리가 정해지겠죠. 얘네들의 분산이랑 평균을 예측해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들도 있었는데 그런 가정 없이 그냥 이 점들만 봤을 때 가장 좋은 디시전 바운더리가 뭐냐라고 물으면 우린 뭐라고 답할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선을 기준으로 이 전체 평면이 둘로 쪼개져요. 그거를 우리가 separating hyperplane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p-dimensional space에 있으면은 그거를 나눠주는 이런 그 decision boundary는 p-1차원이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2차원 공간이니까 1차원짜리 직선으로 저걸 나눠놨죠. 3차원 공간은 2차원짜리 평면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한 차원 낮은 디시전 바운더리를 갖게 되고 그 디시전 바운더리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차원 밖에 지금 2차원일 때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은 0이라는 이 y는 ax 플러스 b 꼴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를 지나게 되고 이게 p차원이 있을 때는 이렇게 쭉 더해지는 꼴로 그게 0일 때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그 여기서 요 베타 이제 베타 0는 제외하고 얘는 그 저거죠. 절편이고 베타 1부터 베타 p까지 붙어있는 요 가중치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고등학교 수학 그 이과 수학에서는 아마 배우신 분들이 있을 거고 이게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 베타들을 법선 벡터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노멀 벡터라고 불러요. 얘는 이 선이 이제 2차원이니까 선이고 그 뭐 3차원이 되면 평면이 되고 이렇게 n-1차원, p-1차원을 갖게 되는데 그거에서 수직으로 올라와 있는 벡터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평면에 이 선에 대해서 그 수직인 벡터는 이 방향이죠. 평면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수직인 위로 올라오는 그 벡터가 하나 있죠. 그게 법선 벡터예요. 노멀 벡터. 그게 요 식의 b1부터 bp까지 요 구성 요소들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얘가 0일 때가 이 선 위라 그랬으니까 이거보다 위쪽은 법선 벡터가 향하는 쪽은 이게 0보다 큰 쪽이 되겠죠. 그리고 법선 벡터가 향하는 반대쪽은 그게 0보다 작은 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법선 벡터로 만들어지는 이 하이퍼플레인을 기준으로 우리의 스페이스는 0보다 큰 쪽과 작은 쪽으로 나눠지게 되고 정확히 이 위에 있으면 0이 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갑자기 좀 기하학적인 내용이 나와가지고 어렵죠. 이해 되시나요 이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아무것도 못 따라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이렇게 점들이 안 겹치고 잘 있으면 이 둘 사이를 가장 잘 나눌 수 있는 디시전 바운더리가 뭐냐라고 물으면 상식적으로 양쪽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멀어지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아무래도 좀 그 주변에 있는 점들을 틀릴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클래스로부터 딱 중간에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게 가장 좋은 디시전 바운더리일 것이다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 상식을 수학적으로 한번 표현해 본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냐? 이 뒤에 있는 점들은 다 상관이 없어요. 이 좋은 디시전 바운더리를 결정하는 거는 디시전 바운더리 근처에 있는 점들로만 영향을 받고 저 뒤에 있는 애들은 그냥 안정적이잖아요. 얘는 이 선을 여기다 어떻게 긋든 얘는 파란색이고 얘는 보라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선 근처에 있는 애들만 가지고 신경 써서 줄을 최대한 벌어지게 그려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색 쪽으로 이만큼 보라색 쪽으로 요만큼 둘이 같은 거리만큼 있어야지 딱 가운데 선이 그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자, 그 식을 보시면은 자, maximize m이라고 돼 있어요. m이 뭐냐면 요 margin의 줄임말인데 이 margin이 지금 뭐냐면은 베타 0부터 이거 우리 계산한 거. 요게 아까 0이면은 저 선 위에 있다 그랬고 이게 왼쪽에 있는 하늘색 점들은 플러스가 되고 아래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가 된다 그랬죠. 근데 yi가 앞에 붙어 있어요. 하늘색은 플러스 1 클래스고 보라색은 마이너스 1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곱해지면서 상수가 돼서 얘가 다 양수가 되겠죠, 지금. 그러면은 이 양수가 이게 결국 뭐냐면은 이 파란색 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0일 때가 요 선 위에 있는 거니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게 되겠죠. 그게 m보다 커야 된다 그랬어요. 즉 모든 점들이 이 디시전 바운더리로부터 떨어진 만큼의 거리가 이 식인데 그게 m보다 커야 돼요. 모든 점들에 대해서. 그럼 이 m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 점들이 파란색 선으로부터 디시전 바운더리로부터의 거리 중에 가장 짧은 거, 가장 가까운 거를 최대한 벌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이 개념이 SVM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해 되시나요, 이거? 디시전 바운더리로부터 가장 가까운 점이 최대한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디시전 바운더리를 잡고 싶은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수학적으로 할지 한번 좀 풀어볼게요. 먼저 조금 쉬운 케이스로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지금 방금 봤던 그림 같이 선 하나 그으면 완벽하게 쫙 나눠지는 형태의 데이터셋들이에요. 자, 우리가 예전에 그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할 때처럼 이제 플러스 1 클래스와 마이너스 1 클래스 두 개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이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 거예요. 뭐 그때 있던 거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새로운 점을 이제 예측을 할 건데 그 새로운 점과 새로운 점 x가 우리가 배워놓은 법선 벡터하고 내적을 했을 때 90도 이내에 있으면 90도 이내에 있다는 게이 그림에 생각하면 딱 점이 있을 때요 법선 벡터하고 비교를 했을 때 90도 이내에 있으면 같은 방향에 있는 쪽이겠죠. 0도일 때 정확히 일치하는 거고 약간 벌어지면 5도, 10도 벌어지다가 90도까지 벌어지면 그게 디시전 바운더리랑 같은 게 되는 거죠. 얘네 둘이 수직이니까. 그러니까 90도 이내라는 거는 법선 벡터가 향하는 방향과 그래도 같은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플러스 클래스로 우리가 예측이 되는 거고 90도보다 더 벌어져 있으면 뭐예요? 디시전 바운더리보다 더 뒤쪽에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법선 벡터가 향하는 것보다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정확히 90도가 되면 디시전 바운더리 상에 있는 점이겠죠. 그거는 결정할 수가 없죠. 정확히 양쪽이 50도, 50인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좀 기하학적으로 접근하는 모델이에요. 요거를 한번 뭐지? 저기 벡터를 한번 분해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볼게요. X라는 점이 있어요. 데이터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게 지금 뭐냐면은 이 데이터 포인트로부터 디시전 바운드까지의 거리예요. R. 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걸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해요. X라는 점을요, 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있으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노멀 벡터가 존재한다 그랬죠. 그거의 수직인 노멀 벡터가 있다 그랬고요. 그 노멀 벡터를 우리가 베타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X를 두 개의 컴포넌트로 쪼개 볼게요. 벡터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디시전 바운더리와 평행한 팩터가 있고요. 얘랑 수직인 팩터가 있어요. 그래서 요두 개를 더하면 얘가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이거 아시죠? 벡터를 모르면 이게 되게 생소할 수 있는데 얘를 이쪽으로 투영한 거랑 이쪽으로 투영한 거랑 두 개로 쪼개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베타 트랜스포즈를 양쪽에다가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베타랑 내적을 양쪽에다 건 거예요. 그러면은 베타랑 요 평행한 쪽이랑은 얘랑 지금 각도가 90도니까 내적하면 원래 어떻게 돼요? 두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하고 각. 코사인 90도가 곱해지니까 코사인 90도는 0이죠. 그래서 얘는 0이 돼요. 그래서 얘랑 얘만 남겠죠. 그러면은 요걸 지금 R이라고 했으니까 이 베타하고 X 요 수직인 요 벡터를 R로서 한번 표현을 해본 거예요. 저 베타로서 표현해 본 거예요. 얘랑 베타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벡터인데 길이가 다르죠. 근데 우리가 베타의 길이는 정하지 않았지만 베타의 길이로 나누고 R을 곱하면 이게 같은 벡터가 되겠죠. 베타랑 방향은 같으니까 요 오른쪽에 있는 베타만 지금 벡터고요. 요 베타만 벡터고요. 요 베타의 크기분의 R이 비율이죠. 요 베타의 크기가 얼만진 모르겠지만 그 크기로 나누면은 크기가 1이 될 거고 거기다 R을 곱했으니까 그 크기가 되겠죠, 이게. 그게 요 X, O처럼 생긴 얘의 벡터 표현이 되겠죠. 얘랑 베타랑 지금 내적을 시킨 거예요. 내적은 뭐라 그랬냐면 각각의 엘리멘트에 대한 크기 곱하기 코사인 각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각도는 얘랑 같은 방향을 가리키니까 0도가 돼서 이건 1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랑 약분되니까 R 베타 크기라고 간단하게 표현이 되네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나요? 그러면 R은 우리 R을 표현하는 게 목표라 그랬었으니까 R은 베타 트랜스포즈 X를 베타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왜 했느냐? 어떤 데이터 포인트와 디시전 바운더리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왜 구했냐면은 우리의 목적이 뭐였어요?
모든 데이터 포인트가 디시전 바운더리로부터의 거리가 최대한 멀어지게 하고 싶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그 점 xi로부터 디시전 바운더리까지의 거리가 이거예요. 근데 거기다 앞에다 지금 yi를 왜 곱했냐면은 저게 파지티브 클래스면 같은 방향에 있을 거고요, 베타랑. 네거티브 클래스면은 이 베타랑 반대 방향에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곱해줘야지 이쪽 방향으로 오겠죠. 크기를 계산하고 싶으면. 그래서 앞에다가 레이블 yi를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절대값이 된 거예요. 얘는 항상 양수예요. 얘를 미니마이즈 시키고 싶어요.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해서. 요게 Maximal Margin Classifier. 오늘 배울 SVM의 핵심 아이디어예요.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나요? 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얘를 최대로 만들어주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구하는 게 되겠죠. 디시전 바운더리를 구하는 게 결국 이 베타를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베타가 그 법선 벡터라 그랬으니까 저게 정해져야지 그 하이퍼플레인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법선 벡터로부터의 거리가 가장 짧은 애를 최대한 멀어지게 만들어주는 법선 벡터를, 아니 저기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자라는 게 이거 목표고요. 또 지금 여기 방금 전에 했던 얘기죠. 이거는 yi는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지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걸 풀고 싶은데 딱 봐도 이거는 되게 어렵게 생겼어요. 뭐 미니마이즈가 들어가 있고 그 앞에 또 맥스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저거 베타를 미분하고 0으로 놓고 풀고 풀 수 있게 생기질 않았죠, 식이. 요거를 이제 어떻게 풀지 조금 트릭을 써보겠습니다. 자, 무슨 트릭을 쓰느냐? 자,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할 거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 베타가 확정이 됐으면은 우리가 새로 들어온 거랑 내적을 해가지고 각도가 90도 내에 있으면 같은 부호가 나오고 90도보다 멀어지면 다른 부호가 나오는 걸 이용해서 부호를 가지고 얘를 클래스파이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떤 양의 상수 알파를 곱해줘도 부호는 안 바뀌죠. 이 상수는 그냥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내적할 때. 그래서 여기다 어떤 상수를 곱해주든 이 x를 어떤 상수를 곱해서 우리가 키우든 줄이든 이 부호는 안 바뀐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할 건데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 우리가 지금 minimum y beta transpose x라고 하는 얘를 뭐가 minimum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minimum인 거를 1로 스케일링을 시킬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한 트릭이에요. 우리 데이터셋 전체에서 뭐가 가장 가까운지 모르겠고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겠는데 개가 1이 되도록 다 똑같은 배수로 곱해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데이터셋에서 마침 가장 가까운 게 0.01이었으면 다 100배를 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게1 떨어져 있게. 그럼 원래 1 떨어져 있던 건100 떨어져 있게 되겠죠. 그렇게 그냥 스케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그쵸? 그러면은 이 식 자체가 1이 되죠. minimum yi beta transpose xi라는 이 부분이 1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얘를 1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응?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 부분이 1로 바뀌는데 대신 조건이 붙어요. yi beta transpose xi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성립시키는, 이게 subject 2예요. 이 조건 하에서 베타분의 1을 맥시마이즈 시키면 된다. 그리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분모에 있으니까 베타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것과 같죠. 그리고 이거는 미분의 편의를 위해서인데 베타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는 2분의 1 베타 제곱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것과 같죠. 왜냐하면 베타는 놀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예요. 그래서 제곱한 거랑 제곱 쉬운 제곱 뺀 거랑 한쪽이 크면 다른 쪽도 같이 커지죠. 자, 뭐 이거는 쉬운데 일단 이런 걸 풀어야 돼. 이거랑 지금 같은 거라는 건 아시겠어요? 뭐 약간 트릭을 썼는데 따라오기 어렵진 않죠. 자, 근데 이게 그럼 무슨 뜻이냐? 이 식을 한번 좀 잘 보면은 베타를 결국 미니마이즈 시켜야 된다는 식이거든요, 이거는. 저 베타라는 게 베타의 놀미의 크기를 미니마이즈 시킨다라는 거는 베타 1, 베타 2가 이렇게 있을 때 원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점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냐면 yi 베타 트랜스포즈 xi가 1보다 커야 된다라는. 자, 이게 뭐냐면은 i가 1부터 n까지 우리 데이터 포인트 개수만큼 있죠, 이 식이. 그리고 이게 자세히 보시면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x만 미지수고 나머지는 상수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죠. X랑 Y가 데이터로부터 주어지는 상수고, 베타로만 이루어진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타1과 베타2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조건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는 영역 안에서 베타랑 가장 가까운 점을 찾아라. 라는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 그, 저기, 통계학이나 뭐 저기 선형대 수학 같은 데서 다루는 그 저거 있죠. 그, 연립방정식 비슷한 그런 거 있죠. 부등식의 영역 푸는 거, 뭐 그런 걸로 풀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몇개 있다 그랬어요, 조건이? 데이터의 개수만큼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조건이 너무 많고 이걸 그렇게 푸는 게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빅데이터로 가게 되면. 그리고 많은 조건들이 사실은 액티브하지 않아요. 액티브하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파란색으로 된 점들은 액티브해요. 그 위에서 정답이 발생하니까. 근데 어떤 조건들은 그냥 다른 조건보다 약한 조건인 거 있죠. 그러면은 얘는 정답과 상관이 없는 조건들이죠.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컨스트레인트 중에 그 적어도 하나는 액티브 해야 되겠죠. 적어도 하나의 조건이 그러니까 모든 조건들이 다 평행한 선이면은 제일 그 위에 있는 빡센 조건 하나만 있게 될 거고요. 그걸 기준으로 제일 가까운 점이 선택이 될 거고 반대로 모든 애들이 다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여기가 정답이 될 경우에는 모든 조건이 다 액티브 할 수도 있겠죠. 자, 뭐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거를 직접 푸는 거는 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또 하나의 이제 수학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라그랑쥬 멀티플라이어라는 거 들어보신 분? 들어보신 분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지 않네요, 생각보다. 없어요? 네.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이거 이과 쪽으로 들어오셔서 미적분학 수업을 들었다면 거기서 한 번은 들어보셨을 내용인데. 좋습니다. 네.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라그랑쥬 멀티플라이어가 뭐냐면은, 저도 이거를 학부 1학년 때 배우고, 박사과정 1학년 때이 수업 들을 때 다시 만났어요. 10년 만에.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이거를 볼 일이 없었다가, 이 컴퓨터공학 하면 수학이랑 그렇게 친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러다가 정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때 미적분학 책 다시 꺼내서 봤었는데,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뭐, 보시면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뭐, 안 나셔도 지금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펑션의 로컬 옵티멈이라는 건 맥시멈 또는 미니멈을 찾는 건데, 어떤 이큐에이션들에 대한 조건이 붙어 있을 때,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컨스트레인드 옵티미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이는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뭐, 왜 그런지까지는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할 수가 없고,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라그랑지안이라는 식을 만들 거예요. 이 식을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옵티마이즈 하고자 하는 식을 fx라고 할때 그거를 쓰고요. 플러스 각각 조건들마다 람다라는 그 멀티플라이어, 양수의 어떤 멀티플라이어를 하나씩 곱해가지고 다 더해주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진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랑 람다에 대해서 미분한 거랑 각각 0으로 놓고 풀면 얘가 옵티머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방식이랑 뭔가 좀 비슷하죠? 이 라그랑지안이라는 식만 만들어주고 나면 X랑 람다를 가지고 미분을 해서 풀어주면 최대 최소가 나온다. 뭐 이런 거예요. 한번 저걸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지금 만들어냈던 그 옵티미제이션 식이 이거였었어요. 2분의 1 베타 제곱을 미니마이즈 하는데 yi 베타 트랜스포즈 xi가 1보다 커야 된다라는 제약 조건이 붙어 있다. 그랬어요. 참고로 요거를 프라이멀 프로블럼이라고 불러요. 이 식의 이름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낸 식을 듀얼 프라블럼이라고 불러요. 두 문제는 같은 문제예요. 근데 식의 모양이 아주 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듀얼 프라블럼이 실제로 풀기가 더 쉬워요. 자, 그래서 이거를 라그랑지안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라그랑지안을 어떻게 쓰냐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fx 플러스 람다 gx라 그랬죠? fx가 여기서 뭐냐면 얘죠. 그리고 x가 여기서 베타죠. 그래서 이게 사실 왜 x 자리에 들어가야 될게 베타예요. 여기 F 베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 람다 GX라 그랬어요. 그래서, GX가 이건데, 지금 이 GX가, 제가 여기다 지금 안 적어 놨는데, GX가 어떤 상수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은, GX-C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0보다 크다로 만든 다음에, 그게 통째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지금 여기서 1이 1로 넘어와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람다 i가 붙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미분해주면 돼요. 베타에 대해서 미분하고 람다에 대해서 미분해서 0으로 놓고 풀면 된다 그랬죠. 해볼게요. 베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베타가 이제 벡터니까 그 하나의 엘레멘트 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게 사실 놀모로 써 있으니까 베타 1 제곱부터 베타 뭐 디멘전 제곱까지 쭉 있는 거니까 그 중에 자기 자신 하나만 나오겠죠. 베타 j 하나만 나오고 뒤에서는 요 부분에만 우리가 붙어 있으니까 요 베타 j에 붙어 있는 xij랑 yi랑 거기 해당되는 람다 i가 이렇게 딱 나오겠죠. 그래서 풀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뭐 그냥 기계적으로 풀면 되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 라그랑잔에 다시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요 베타의 제곱은 이게 사실 이제 내적처럼 우리가 처리가 돼가지고 얘의 내적이 되는 거예요. 요 꺽쇠가 돼 있는 게 내적 기호예요. 얘랑 얘를 내적하는 거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되고 요 부분도 베타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서 저게 대입이 된 거예요. 복잡하게 생겼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은 여기는 지금 제가 i가 이미 쓰이고 있어서 k를 썼거든요. 근데 이게 부호가 서로 저기 기호가 서로 다른 게 쓰여 있으면 서로 상수 취급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얘랑 얘랑 지금 똑같이 생긴 게 돼요. 그래서 얘는 이거의 2분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대신 여기서 지금 그 람다 i하고 마이너스 1 해가지고 남은 부분이 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요 부분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가 됩니다.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냥 수학적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일단은 의미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됐나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인데 여기서 그 람다에 대해서 이걸 다시 써보게 되면은 결국 이 라그랑제 안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저거 이제 람다로 다시 미분해가지고 0으로 놓고 원래 풀면 되는데 그게 결국 뭐냐면은 람다에 대해서 이걸 옵티마이즈 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그것까지는 지금 안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써놓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식을 한번 정리해주면은 뭐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건데 내적할 때 이게 이제 다른 기호를 쓰게 되고 람다끼리 있고 y끼리 있고 x끼리는 내적하게 되고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게 되죠. 요게 우리가 오늘 지금 풀고자 하는 그 맥시멀 마진 클래스파이어의 두 번째 표현식이에요. 듀얼 프로블럼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표현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클래스파이어는 이렇게 한다 그랬죠. 베타 트랜스포즈 X의 그 부호 가지고 판단을 할 거라 그랬는데 베타를 우리가 아까 구했으니까 그렇게 넣으면 이렇게 되고 얘랑 얘랑 실제로 내적을 해주게 되면은 얘네 둘만 벡터니까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수식만 가지고 따라왔어요. 요거의 의미를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우리가 SVM을 만든 이유가 뭐였냐면 이 맥시멈 마진 클래스파이어를 만들기 위함이었고요. 그거는 각각의 점들과 디시전 바운더리 사이의 디스턴스를 요게 그거라 그랬죠. 디스턴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목표였었고요. 그 말은 여기서 지금 그 디시전 바운더리와의 미니멈 거리에 있는 요런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애들이 가장 멀어지도록 그 딱 중앙에다가 요거를 그려주는 게 맥시멈 마진 클래스파이어가 된다. 요게 우리의 목표였었어요. 이건 이해되시죠? 그러면 저게 왜 이 식이랑 같으냐? 이거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데 그냥 한번 느낌만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xi 트랜스포즈 xk. 저거는 두 개의 데이터 포인트예요. xi라는 데이터 포인트와 k라는 데이터 포인트에 내적을 했어요. 여기 내적 기호죠. 내적을 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두 벡터의 길이와 걔네 사이의 각도를 곱해주는 건데요. 길이는 항상 양수고 코사인 세타라는 각도는 둘 사이의 각도를 의미하죠. 그러면은 이게 서로 90도 이하로만 차이가 나면 여전히 디시전 바운더리보다 그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쪽에 포함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클래스라는 얘기죠. 그리고 90도보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얘는 다른 클래스에 속할 만큼 다른 애라는 거예요. X쪽에서 계산했을 때 그렇고요. Y는
이거의 실제 정답이죠. 실제 레이블이죠. 실제 레이블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로 되어 있는데 둘이 곱했으니까 같은 클래스에 속하면 플러스가 될 거고 다른 쪽에 속했으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이 계산을 x 가지고 한 거랑 y 가지고 한 거랑 서로 같으면 이 부분이 1이 될 거고요. 아, 양수가 될 거고요. 둘이 달랐으면 저 부분이 음수가 되겠죠. 이거 이해되세요? 그렇죠? 점 가지고 내적해가지고 구한 부호랑 정답 가지고 구한 부호랑 같으면 같은 클래스로 잘 우리가 인식을 했다는 거고 아니면은 그게 틀렸다는 거겠죠. 그러면 자, 이 부분이 양수라는 거는 우리가 잘 맞췄다는 얘기고 그럼 우리의 목표는 지금 이걸 전체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라 그랬어요. 얘를 맥시마이즈 하려고 그러면은 이 부분은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야 되니까 미니마이즈가 돼야 되겠죠. 그쵸? 미니마이즈가 돼야 되는데 요 람다 값을 그러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건 람다 값밖에 없잖아요, 지금. 람다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하는 거니까. 근데 이 부분을 미니마이즈 하려면 람다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얘네들이 지금 양수니까 0이 돼야 되겠죠. 얘는 0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조건이 있으니까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맞은 이그샘플에 대해서는 람다가 0이 돼야 되겠어요. 반대로 틀렸으면 요 곱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때는 여기를 양의 상수를 키워가지고 높여주는 게 이게 맥시마이즈가 잘 되겠죠. 근데 무한히 키울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페어와이즈로 곱해져 있으니까 두 개가 짝이 맞아야만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이그샘플들하고 저게 다 지금 페어와이즈로 엮여있기 때문에 무한히 키울 수는 없어요. 됐나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뭐 이따 그림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거는 요식 먼저 볼게요. 이건 이제 우리가 예측할 때 얘기예요. 우리가 베타 트랜스포즈 X 한다 그랬는데 새로운 이그샘플 어떤 X가 들어왔을 때 그 람다가요. 아까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디시전 바운더리를 잘 그려놓으면은 대부분의 이그샘플들은 같은 쪽으로 가 있게 되잖아요. 몇 개만 지금 그 경계선에 걸치게 되고 나머지는 다 가 있게 되니까 이 람다가 대부분의 것들은 0이 돼요. 그쵸? 그리고 저게 경계선에 걸쳐있는 애들은 어떤 양수값을 갖고 거기서 옵티미제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우리가 서포트 벡터라고 불러요. 이 이름이 서포트 벡터 머신인 이유가 이런 느낌이에요. 그 이렇게 파란색 월드랑 빨간색 월드가 있는데 경계선을 우리가 지어주면은 그 경계선에서 우리가 국경 분쟁에 참여하는 애들은 그 근처에 국경에 사는 애들 몇 명밖에 없는 거예요. 걔네들끼리 자기 제국을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애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새로운 이그샘플이 들어왔을 때 얘는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분리하고 싶으면은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모든 트레이닝 이그샘플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더해준다 그랬죠? 근데 뭘 더하냐면은 람다 i가 곱해져 있는데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대부분의 애들은 이게 다 0이라고 그랬어요. 람다 i가. 그래서 대부분 0이 되고 참여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일부가. 한쪽 파란색 나라를 바치고 있는 그 국경 수비대가 있고 빨간색 나라를 바치고 있는 국경 수비대가 있죠. 걔네들을 각각 S 플러스 S 마이너스라고 부를게요. 걔네들만 요 텀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쪽은 YI가 플러스 1이니까 이게 플러스로 제가 표시를 해놨고 이쪽은 마이너스니까 요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로 바뀐 거예요. 얘랑 얘랑 힘겨루기 하는 거예요. 결국. 그쵸? 플러스 쪽에 있는 서포트 벡터들과 얘 내적 해서 이게 내적이 약간 시밀러리티나 렐레반스 같은 느낌을 준다 그랬죠. 이게 더 가까우면 이게 좀 크게 나오고 거기에 이제 붙어있는 람다의 힘도 같이 옵티미제이션에서 나온 결과니까 그거 해가지고 어느 쪽이 더 큰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국경 수비대들과 비교해가지고 어느 쪽이 더 얘가 어느 쪽에 더 가깝냐 그 싸움 하는 거라고 대충 느끼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뭐 완벽하게 이해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근데 대충 뭐 하는 건지만 아시면 일단 오늘 성공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설명이었고요.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설명이었고, 요걸 이해하셨으면은 이제 좀 더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지만 사실 뭐 자연스러운 확장일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요런 케이스만 봤어요.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케이스를 이제 봤는데, 데이터들이 사실 노이즈 하잖아요. 요 점 하나가, 요 보라색 점 하나가 사실은 하늘색으로 잘못 레이블링이 돼 있으면
얘는 그거 하나로 인해서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거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요게 지금 가장 그 마진이 작은 디시전 바운더리가 되죠.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 때문에 확 지금 선이 바뀌게 된 거예요. 굉장히 로버스트하지 않은 모델이 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 좀 불안한데? 이제 다음 상황.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데이터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들도 있죠. 이게 노이즈 하든 아니면 진짜로 이렇든 간에 선 하나로 완벽하게 구분이 애초에 안 되는 데이터셋이죠. 이거는. 이런 건 어떻게 클래스파이 할까요? 아까처럼 이렇게 뭐 딱 한 번에 나눠주는 것만 다루면 그냥 쉬운데 되게 기하학적으로 멋있게 풀었는데 이런 거는 못하나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슬랙 베리어블이라는 거를 도입을 하게 되고 조금 더 완화를 시킵니다. 뭘 완화시키냐면 지금까지는 선을 그었을 때 완벽하게 100% 클래스파이가 딱 돼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의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애초에 이제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냐. 이걸 조금 완화를 시켜서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마진이 있죠. 그리고 마진 안쪽에 있는 애들은 괜찮아요. 걔는 확실히 자기 쪽 클래스다 라고 믿을 수가 있는데 마진에 있는 애들은 그 슬랙 베리어블이라는 게 여기 일단 이거 뭐라고 읽는지 아세요? 저는 이거 배울 때 처음 알았는데 그 XI로 쓰더라고요. 그리고 발음은 뭐 싸이라고 하는지 크싸이라고 하는지 나라마다 다른 것 같은데 저도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크싸이라고 할게요. 우리는 저희 교수님도 이거를 그냥 그 The Scary Thing이라고 부르셨는데 그 무섭게 생긴 놈이라고 이 크싸이라는 이제 슬랙 베리어블이라는 걸 도입을 하고 얘가 뭘 나타낼 거냐면 이 우리가 지금 만들었던 컨스트레인트가 이거였었죠. 디시전 바운더리로부터 1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만들었던 조건인데 요게 얼마나 바이올레이트 되었는지 얼마나 위반되어 있는지를 측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시전 바운더리보다도 1만큼 이상 떨어져 있으면 하나도 위반되는 게 없으니까 그 사이도 0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0과 1 사이에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디시전 바운더리보다는 우리 영역에 들어와 있어요. 저 여기 녹색 포인트들이 디시전 바운더리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마진만큼은 못 들어와 있는 거죠. 1만큼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1만큼은 못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이 그 슬랙 베리어블에 잡히는 거예요. 얼만큼 위반됐는지가. 그리고 아예 국경을 넘어가 버려 있으면 마진으로부터는 1 플러스 알파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보다 더 크게 돼요. 슬랙 베리어블 값이. 요거를 식으로 정리해 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1-y 베타 트랜스포즈 x. 근데 0보다 크면 그 값이 되고 아니면 그냥 0이 되는 거죠. 위반 안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시겠어요? 이따가 다시 나올 표현이에요.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드 마진이 아니라 소프트 마진을 주고 틀릴 수도 있긴 있다. 근데 틀리면 이런 이제 에타라는, 아니 저 에타래요. 크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그 슬랙 베리어블에 얘가 얼마나 위반되는지를 표현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프라이멀 프로블럼을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렇죠? 얘를 똑같이 만들어 보면은 슬랙 베리어블이 생기면은 이런 녹색으로 표시된 텀이 추가가 돼요. 뭐냐면 이제 베타만 줄이면 되는 게 아니라 위반도 최대한 덜 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게 틀린 쪽으로 많이 가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위반되는 거의 총합을 줄여라 라는 게 여기에 미니미제이션으로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그냥 1보다 큰 게 아니라 위반되는 것만큼은 뺀 것보단 큰 거죠. 이제 그만큼 완화가 된 거죠. 조건이. 이 조건이 여기 붙었고 얘를 같이 미니미제이션을 시켜주게 되는데 원래 우리 머신러닝 할 때 이렇게 두 개의 로스를 같이 줄여주게 되면은 이런 상수 하나 붙여가지고 둘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조정을 하죠. 여기서는 그걸 C라고 지금 이름 붙인 거예요. C가 클수록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레이스를 줄이는 거에 더 집중하는 거고 C가 작을수록 이 마진 줄이는 거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라이멀 프로블럼 가지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를 넣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 하진 않을게요. 그냥 똑같이 따라가시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 원래 문제, 프라이멀 프로블럼에 있던 문제에다가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뒤에 이 얘네들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하나가 추가가 되면서 슬랙 베리어블이 아니 저기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가 람다 말고 뮤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라그랑제한 식이 베타랑 람다랑 뮤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아까 거랑 비교해 보시면 뒷부분이 추가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듀얼 프로블럼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하게 표현이 되고요. 이걸 가지고 다시 또 베타에 대해서 미분해서 풀면 사실 뒷부분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베타는 똑같이 나와요, 일단. 그리고 람다에 대해서도 풀어주게 되면은 아까는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뒷부분에 이런 게 새로 추가가 됐죠. 요 슬랙 베리어블들에 대한 조건이 추가가 됐죠. 요걸 해석해 보면 람다는 0보다 커야 되고요. 람다는 C보단 작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슬랙 베리어블들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들이 여기에 지금 묻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풀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 의미만 대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C값을 우리가 높게 주느냐 낮게 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좀 그려봤는데, C를 높게 준다라는 거는요, 미스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 거에 대해서 톨러런스를 좀 높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마진 자체가 커져야 되겠죠. 제가 많이 위반이 돼 있어도 그거를 수용하는 쪽으로 학습이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마진이 좁아져가지고, 말 그대로 마진이 좁아져가지고 이렇게 학습이 되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데이터셋을 했는데 디시전 바운더리가 조금씩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얘는 이 각도가 되고 얘는 이 각도가 되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 그 우리 교과서에서 가져온 내용이니까 거기를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소프트 마진을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느냐?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저게 없으면은 아예 그냥 못 풀잖아요. 저 옵티마이제이션을 했을 때 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해가 없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풀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프트 벡터 머신을 설명해가지고 다들 지금 표정이 벙쪄 있으신 것 같은데, 이 교과서 한번 다시 보시면서 이걸 수학적인 거로 완벽하게 다 이해하기보다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 건지 그 원리만 잘 아시면은 뭐 반 이상 성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이 마진 베이스 로스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나의 틀 안에서 다 설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스 펑션을 다시 한번 정의해보면, 로스 펑션이라는 거는 우리 현재 머신러닝 모델이 얼마나 잘하는지 또는 얼마나 못하는지를 수치화해주는 함수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답과 우리 예측이 같이 인풋으로 들어가서 얘가 만약에 완벽하게 똑같으면, 즉 우리의 답이 완전하게 맞았으면 페널티를 0을 주고, 둘이 다른데 뭐 거의 비슷하면 좀 작은 페널티를 주고, 차이가 많이 나면 큰 페널티를 주자라는 게 로스 펑션의 기본적인 철학이에요. 우리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세팅에서는 정답이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예측이 0보다 크면 우린 파지티브 클래스로 예측하는 거고, 0보다 작으면 네거티브 클래스로 예측을 하는 거죠. 이런 세팅이라고 했을 때 이 마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했던 마진이랑 같은 마진이에요. 정답과 예측 두 개를 곱해놓은 걸 마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네 둘이 같은 부호를 가지면 맞았다는 거죠. 어쨌든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부호를 가지면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았을 땐 로스가 작아야 될 거고 틀렸을 땐 로스가 커져야 될 거예요. 그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는데, 자, 정답과 우리의 예측을 두 개 곱했는데 이게 양의 상수 쪽으로 커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모델이 굉장히 자신 있게 어떤 답을 내놨고 그 답이 맞았다라는 뜻이 되죠. 얘가 마이너스 쪽으로 커져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얘는 굉장히 자신 있게 답을 내놨는데 그게 답이 틀렸다라는 뜻이 되죠. 이게 0 근처에 있으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 모델이 자신이 없었다. 저 답을 내놓긴 내놨는데 별로 자신 없는 답을 내놨고, 뭐 그래도 여전히 양수면 맞긴 맞은 거고 음수면 틀리긴 틀린 거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머신러닝 모델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 시험 볼때 우리 객관식 문제 채점할 때 어떻게 평가해요? 내가 얼마나 자신감 있게 답을 썼는지 아닌지가 중요한가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 없죠. 채점은 그냥 맞으면 맞았고 틀리면 틀린 거죠. 그래서 맞은 지역은 로스가 없고 틀린 지역은 그냥 로스가 있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채점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얘를 지금 훈련시키는 입장이니까 이 자신 있게 답을 했는데 틀렸을수록 페널티를 더 많이 주고 자신 없게 찍어서 맞췄으면 그래도 맞았지만 약간의 페널티를 주고 뭐 이런 거를 좀 반영을 해볼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철학은 아시겠죠? 요 오른쪽은 맞은 영역이고 왼쪽은 틀린 영역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페널티가 커져야 된다라는 거알수 있죠. 왜냐하면 자신 있게 맞았는데 틀렸으니까 걔는 굉장히 지식이 잘못된 거죠. 많이 고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채점은 이거예요. 맞았으면 찍어서 맞췄든 자신 있게 풀었든 그냥 페널티는 0이에요. 감점은 0이에요. 틀렸으면 아깝게 찍어서 틀렸든 자신 있게 풀었는데 틀렸든 똑같은 감점을 당하는 거예요. 요게 제로 원 로스예요.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죠. 이 모델이 얼마나 클래시피케이션을 잘했느냐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채점 방식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여기서 미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레디언트 센트를 할때 미분이 안 되는 식을 쓰면 곤란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안 쓰고 미분이 되는 식을 갖다 쓰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로스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복습입니다. 우리 5강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걸 배웠었어요. 기억나시죠? 거기서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했었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로그 로스라고 불리는 걸 미니마이즈 하는 과정이다 라고 불렀어요. 요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때는 우리가 yi를 0과 1로 했었어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 있었던 건데, 이게 1이면 이쪽만 살아, 왼쪽만 살아남고 0이면 오른쪽만 살아남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세팅으로 바꿔 쓴 거예요. 1이면 왼쪽이 살아남으면은 로그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베타 x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yi를 넣는 거예요. 1이면은 똑같아지죠. yi가 0일 때는 이쪽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부호만 바뀌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y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게 플러스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은 식이죠. 이렇게 딱 그려놓고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했던 거죠. yi가 정답이고 베타 트랜스포즈 x가 우리 예측이죠. 그러니까 이게 로그 로스예요. 로그 로스를 그림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됩니다. 로그식처럼 따라가고, 딱 0일 때는 1이 나오고요. 이쪽은 이렇게 커지고, 그러니까 자신있게 말했는데 틀렸으면 틀렸을수록 로스가 그만큼 커지고, 자신있게 맞췄을수록 로스는 낮아지고, 찍어서 맞춘 거는 로스가 찍어서 틀린 거랑 별반 차이가 안 나게 연속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죠. 요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사용하는 로그 로스예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이다 부스트 배웠죠. 그리고 아까 복습할 때도 얘기했지만 얘가 미니마이즈 하는 거는 익스포넨셜 로스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요게 식 어떻게 생겼어요? 2의 마이너스 정답 우리 예측승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마진 베이스드 로스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얘도 식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2의 마이너스 yy 햇승 이렇게 그려지고 익스포넨셜이기 때문에 더 극단적이에요. 조금만 틀려도 확 올라가요. 로스가. 그리고 자신있게 맞췄으면 거의 0에 가깝게 빨리 수렴해요. 그러니까 로그 로스보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조금이라도 틀리는 걸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거죠. 맞춘 것들한테 짜잘하게 로스 주는 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하여튼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틀린 거는 그냥 다 그거부터 아작을 내는 로스예요. 그쵸? 그리고 오늘 배운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배운 식이 아까 이렇게 생겼다 그랬어요. 그거 그냥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 프라이멀 프로블럼 그대로 가져왔는데 아까 요 슬랙 배리어블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쓴 식이 이거예요. 그러면요, 요 식을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메인으로 미니마이즈 하는 게 사실 이 부분이에요. 얘를 우리가 힌지 로스라고 부르는데 얘도 지금 보면 마진 베이스 로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정답 곱하기 우리 예측이 곱해져 있고 어떤 처리가 되어 있죠. 이쪽 부분은 L2 레귤러라이제이션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베타의 크기가 커지지 않도록 하는. 그쵸? 이 클래스파이어는 이 힌지 로스를 미니마이즈하고 L2 로스를 적용해준 오브젝티브 펑션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 힌지 로스를 미니마이즈 해주는 펑션이 그 클래스파이어예요. 그럼 쟤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max 0하고 1-yy 해시였죠.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요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0보다 작아지는 순간은 0이랑 똑같아지게 이렇게 되죠. 자,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이상 자신 있게 맞췄으면 페널티가 없고, 맞추긴 맞췄는데 좀 찍어서 맞춘 영역은 페널티를 주기 시작해서, 그거보다 자신 있게 말했는데 틀렸을수록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그랑 익스포넨셜의 중간 정도로 증가하게 되겠죠. 자, 요세 가지가 비슷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로스를 틀렸을 때 얼마나 주는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비슷한 걸 하고 있었다라는 게 지금 한 그림에 지금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클래스파이어 요세 가지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요한 그림으로 지금 그게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비슷한 걸 하고 있었던 거고, 요 제로원 로스를 따라가고 있는 거였다. 보이시나요, 그게? 됐죠?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렇게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될 거예요. 요 로스들 잠깐 한번 비교를 좀 해보면, 그 익스포넨셜 로스는 말 그대로 익스포넨셜 해가지고 굉장히 그 아웃라이어 한두 개에 취약해요. 그 자신 있게 말했는데 틀린 게 하나 있으면 그것만 우리가 낮추려고 노력한다 그랬는데, 그게 미슬레이블 된 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는 다 신경 안 쓰고 완전 이상한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노이즈에 좀 취약한 게좀 단점이라 사실 많이 안 쓰고요. 이 힌지로스랑 로그로스를 많이 쓰게 되는데, 힌지로스가 컴퓨테이션을 좀더 이피션트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얘는 미분을 안 해도 돼요. 여기는 기울기가 무조건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무조건 0이에요. 나머지는 익스포넨셜이나 로그 가지고 미분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그걸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라요. 그리고 로그로스 같은 경우의 장점은 얘는 확률이 아웃풋으로 나온다라는 거였었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경우에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쉴새 없이 달려왔는데 오늘 조금 양이 많아서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우리 5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이 SVM을 조금 더 확장해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슬랙 배리어블 도입해가지고 조금 더 틀릴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주긴 했는데, 이런 데이터셋에는 뭐 아무리 C를 무슨 값을 쓴들 이게 제대로 될까요? 애초에 리니어한 디시전 바운더리 가지고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어떻게 클래스파이 할까요? SVM은 쓰면 안 된다 하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SVM을 써서 이걸 좀 해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쓸수 있을지 좀더 확장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2차원 공간에서는 리니어 디시전 바운더리 하나 가지고는 얘를 어떤 식으로도 이걸 나눌 수가 없지만, 얘를 만약에 좀더 높은 차원으로 보내줄 수 있으면, 여기에 어떤 식을 도입해가지고 여기를 중심으로 가까울수록 위로 올라오고 멀어질수록 그냥 낮아지게 3차원 좌표를 정해주면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어떤 디터미니스틱한 식을 가지고. 그러면은 요 3차원 공간에서는 디시전 바운더리가 나오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에 이거는 이렇게 딱 눈에 띄게 가운데 모였으니까 이게 되지, 이게 또 항상 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자, 이게 그러면 차원을 더 높이면 돼요. 데이터 포인트 개수에 가까울 만큼 우리가 차원을 늘려주면 무조건 리니어리 세퍼러블 하게 만들 수 있죠. 그렇죠? N개의 데이터를 N 차원으로 보내버리면 다 다른 차원에 있으니까 자를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론상 무조건 가능은 해요. 저거를 무조건 찾을 수 있어요, 사실. 물론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는 잘안 가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해주는 펑션을 커널 펑션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SVM 클래스파이어에서 요 내적이 가지고 있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아까 했던 식이에요. 우리 클래스파이어는 이렇게 생겼고, 실제로는 그 국경 수비에 참여하는 양쪽 군대, 플러스 쪽 군대와 마이너스 쪽 군대, 서포트 벡터들끼리의 힘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힘싸움이 기본적으로 요 내적의 형태로 시밀러리티를 가지고 부호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그러면 거기 참여하는 요 전쟁에 참여하는 서포트 벡터들이 몇 개나 있나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왼쪽에는 몇개 있고, 오른쪽에 몇개 있는지, 이런 게 시험에 아마 나올 거예요. 뭐 이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서포트 벡터보다
아니 저기 디시전 바운더리보다 마진 이상 안쪽에 있냐 바깥쪽에 있냐 그것만 카운트하시면 돼요. 그래서 커널은 요식을 조금 더 확장한 건데요. 그냥 내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적들을 다한 거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폴리노미얼 커널 같은 경우에는 D승을 해주는 거예요. 쟤네들의 관계를 그냥 1승만 한게 아니라 2승, 3승한 관계까지 다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했던 건 이건데 XI 트랜스포즈 X하고 XJ 트랜스포즈 X의 힘싸움이었는데 얘를 고차원으로 보내주는 펑션이 요 phi라고 하는 펑션이라고 치면 각각의 점들을 다 고차원으로 보내서 거기서 내적을 하는 거죠. 근데 커널 펑션은 그거를 그냥 바로 계산하게 해주는 펑션이에요. 고차원으로 보내주는 거랑 내적 계산하는 게 같이 들어가 있는 펑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 중에 이제 그런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폴리노미얼 커널이 그런 것 중에 하나고요. 이게 왜 똑같으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일단은 대충 이해될 거예요. 제가 내적은 시밀러리티나 렐레반스를 표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고차원 상에서의 어떤 시밀러리티를 그냥 저차원 벡터만 가지고 바로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일종의 어떤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주는 펑션을 찾으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이게 사실 어프록시메이션이 아니고 정확하게 똑같은 걸 항상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증명은 제가 이 수업에서는 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냥 같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지금은. 그래서 고차원으로 보내서 내적을 하는 거를 커널이 그걸 대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커널은 여러 가지 유명한 것 중에 적당한 거 골라서 쓰시면 돼요. 뭐또 다른 예로는 이런 게 있어요. 레이디얼 커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식딱 보면은, 익스포넨셜에 뭐 이렇게 제곱이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정규분포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정규분포처럼 가까이에 있는 애들은 시뮬러리티가 높고, 멀리 떨어질수록 시뮬러리티가 떨어지는, 딱 이렇게 생긴 그런 펑션이 되겠고요. 얘는 그래서 로컬 비헤이비어를 잘 가져간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뒤에 예시 보시면 좀알수 있을 텐데, 아까 그 데이터예요. 거기다 SVM을 쓰는데, 그냥 하지 않고 우리가 폴리노미얼 커널을 써서 3차원으로 보내가지고 하면은,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렇게 두 개가 딱 잡혀요. 신기하죠? 그냥 하나가 아니라 그 3차원 상에서의 복잡한 그거를 다 얘가 반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디시전 바운더리 하나 탁 잘라내고, 다시 2차원으로 가지고 오니까 딱 이런 모양이 되게 자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레이디얼 커널 써도 이렇게 돼요. 신기하죠? 보라색이랑 파란색 딱 나눠주죠? 둘 중에 어느 게 맞는지는 여기에 데이터를 찾아보지 않으면 아마 모를 거예요. 둘다 어느 정도 지금 말이 되게 분류를 해놨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마 두장 정도 남았을 건데 SVM 마지막으로 이제 좀 단점이에요. SVM을 지금까지는 우리 두개 클래스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세개 이상의 클래스에 대해서 쓸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런 종류의 슬라이드를 만들 때마다 하는 방법을 계속 소개를 했었는데요. SVM은 그게 안 돼요. SVM은 기하학적으로 딱 이쪽이냐 저쪽이냐 각도를 재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두 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개 이상의 클래스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One versus all 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세 개의 클래스가 있어요. 고양이, 사자, 뭐 컴퓨터 이렇게 세 개의 클래스가 있다. 그랬을 때 고양이냐 아니냐라는 클래스파일 하나 만들고요. 사자냐 아니냐라는 클래스파일 하나 만들고 컴퓨터냐 아니냐라는 클래스파일 하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클래스 개수만큼의 클래스파일을 만들고 걔네끼리 스코어 비교해가지고 분류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요 one versus all이고요. one versus one은 모든 페어들을 다 하는 거예요. 1대1로. 고양이 대 사자, 사자 대 컴퓨터, 컴퓨터 대 고양이 다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스코어 가지고 컴피티션 해가지고 제일 스코어 높게 나온 게 분류가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잘안 쓰겠죠. 멀티클래스일 땐잘안 쓰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SVM이랑 로지스틱 리그레션 한번 비교해 보면 결국 이 딥러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SVM과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양대 산맥이었어요. 제일 많이 썼었고 2000년, 201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놀랍게도 구글에서 쓰던 거의 모든 모델들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었어요. 그만큼 스케일이 큰 데서 잘 돌아가는 게 많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요두 가지를 이제 좀 비교하는 게좀 의미가 있는데, 자, 클래스들이 비교적 잘 세퍼레이트 돼 있을 때는 SVM이 더잘 된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SVM이 훌륭해서라기보다는
뭐 그렇기도 하지만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우리 그때 기억나시죠? 두 개가 너무 잘 분리되어 있고 가운데 데이터가 없으면 굉장히 언스테이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SVM은 반대로 이렇게 잘 분리가 되어 있으면 슬랩 배리어블도 필요 없이 깔끔하게 마진이 잘 보여지죠. 그래서 그럴 때는 SVM이 유리하겠고요. 반대로 오버래핑이 좀잘 되어 있으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잘 되는 경우가 좀더 많은데 SVM도 그렇다고 그렇게 못하진 않아요. 비슷비슷하게 잘 해요. 제 경험상 그냥 숙제 같은 거 해보면은 SVM이 잘 되는 경우가 한 60, 70%,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1등인 경우가 한 30, 40%였던 것 같아요. 경험상. 그리고 그 SVM의 가장 큰 단점은 확률 같은 게안 나온다. 얘는 그냥 무조건 얘는 90도가 넘었다 아니다. 딱 이거밖에 안 주니까 그 확률 값이 필요할 때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쓰는 게더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커널 같은 걸 쓰는 게 SVM에서만 쓰느냐, 로지스틱 리그레션에도 쓸 수야 있는데 굉장히 그 계산량이 많아요. 이 SVM은 아까 보셨듯이 서포트 벡터가 몇개안 되기 때문에 저게 그렇게까지 부담이 안 되는데 고차원으로 보내는 게이 다른 거에서는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커널을 여기서 소개하는 이유가 SVM에서밖에 안 쓰기 때문이에요, 거의. 이 정도 정리를 하고 오늘 진짜 필수 없이 달려왔는데 다들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이거를 끝까지 살아남으셨으면 성공하신 겁니다. 또 어려우셨다면 제가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다시 한번 좀 보시면서 교과서 제가 그 챕터 올려드렸죠? 그거 보시면서 복습 좀 하시고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대충 이런 거구나. 서포트 벡터가 뭐구나. 응? 얘는 클래스파이를 어떻게 하는구나. 왜잘 되는구나. 뭐 특징이구나. 이런 거 정도만 대충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끝내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김현우 학생. 틀린 부분을 익스포넨셜 로스를 쓰고 맞는 부분을 힌지 로스를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자, 되게 재밌는 발상을 해주셨는데요. 맞느냐 틀리냐는 학습을 하는 도중에는 계속해서 바뀌어요. 학습하는 도중에는 얘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물론 뭐 현재 맞는 부분에 대한 이걸 쓰고 틀린 부분에 대한 이걸 쓰고 그런 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다 적용을 해주지. 뭐, 아까 그 로스 펑션은 그런 모양으로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그런 게 아직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 거 보면은 성공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질문 있나요? 디시전 트리와는 수직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가 있나요? 수직적으로라기보다 성능적으로를 얘기하는 거겠죠? 성능적으로는 SVM이 월등히 잘 나와요. 또 질문 있나요?